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는 것이 C19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느끼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매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은 일본의 한 현역 의사에게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최근 일본의 의사 오하다 기요시는 해외의 엄격한 규제 사례가 오히려 많은 피해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C19 방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독일에서는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이동을 제한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통행금지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엄격한 외출 제한과 함께 쇄국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미국 또한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C19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여행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처가 허술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중국에서도 단기간에 병원을 신설하고 전국의 의료반들을 소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C19 사태가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재 각 국가들은 나름의 방식들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일본인 의사는 이러한 해외의 엄격한 방역과 제한 조치가 오히려 더 C19 사태를 악화시켜 많은 피해를 보게 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 언론에서도 일본의 방역은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방역한 이들과 비슷한 피해를 본 일본이기에 일본의 방식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본인 의사는 일본인들이 겸손과 겸양을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온 기질과 함께 그동안의 의료적인 유산이 일본이 C19 대비에 성공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는 자신의 주장에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질환을 평소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에 대한 의료 장비와 의약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인들은 목욕을 좋아하고 양치질을 잘하는 등 청결관념이 철저해 공중보건 개념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아 백신과 고령자의 폐렴 구균 백신 등 C19와 유사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본은 현재 크게 방역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C19의 여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일본 의사 오하다 기요시의 주장은 C19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태의 그저 쓸데없는 날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의료 장비와 의약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미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과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일본만이 유독 더 뛰어난 의약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일본인들의 청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구취 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일본인들이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귀를 의심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이런 일본인들의 구취 문제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들의 구취력은 같은 일본인들조차도 대화를 꺼릴 정도가 되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병으로 인해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바이러스에는 각기 다른 백신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폐렴이나 감기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C19에 감염될 확률이 낮은 건 역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C19 백신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일본인 의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명할 수 없는 수치와 사례들을 제시하며 외국의 방역 사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완전히 봉쇄할 수 없는 인류를 통제하려 드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더해 이렇게 국가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결국 병원에 가지 못해 피해가 생긴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고 만약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강요하게 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뺏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존엄성을 뺏긴 인간은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이에 대한 어이없는 주장을 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프랑스에서 이러한 일로 우울증이 2배까지 증가했다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이에 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자신이 주장한 이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일본이 선택한 국민의 자주성에 맡긴 느슨한 방역관리가 오히려 일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마치는데요. 결국 엄격하게 방역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일본의 피해를 적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도 않는 헛소리인데요. 하지만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많은 일본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의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일본의 공포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예로부터 일본은 무사들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 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무사들은 백성을 존중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정치를 해왔었죠. 다시 말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공포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이들은 타인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자신들의 행태를 감추기 위해 이를 배려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앞서 이 일본인 의사가 언급한 일본인들의 겸손은 사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 자리 잡은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결코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학습된 공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납득시키기 위해 이를 일본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이라고 날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이를 증명하듯이 오하다 기요시의 이러한 주장을 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남깁니다. 역시 일본의 코로나 대책은 인류다. 어떻게든 정부에 반대되는 말을 하려는 언론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웃나라 한국에서는 C19 대책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의료활동에 소홀해져 초과 사망률이 유럽만큼 늘었다. 교통사고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교통수단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C19를 위한 통제는 무의미하다. 일본과 같이 느슨한 대책으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모색해야 한다. 역시 오하다 씨의 냉정한 분석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오하다 씨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굳이 다른 전염병과 C19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문화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스스로를 체내시키는 모습이 상당히 익숙해 보이네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C19 초기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처음 C19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야마나카 교수는 팩터 X라는 일본인만의 유전인자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팩터 X가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낮추고 감염되더라도 중증화될 가능성도 낮추는 특별한 유전인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일본인들은 우월한 인자를 가진 민족이기에 C19 바이러스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상당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낮으면 낮은 대로 일본의 방역 모델은 세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확진자의 수가 높으면 높은 대로 일본의 피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기에 결국에는 성공적이다라고 누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이제 다음번에는 과연 어떤 날조들이 이 시리즈를 이어갈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아마도 도쿄올림픽이 완전히 취소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개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개최를 안 한 거다라는 식의 셀프 날조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일본의 이러한 기가 막힌 행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주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